첫 번째 강의를 해놓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공백 기간을 좀 갖고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했고 이제 다시 자문 강의를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 3장부터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장부터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자기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하는 아버지 솔로몬의 충고인데, 나의 계명들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신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그 교훈과 계명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있는 유익이 있다.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법으로서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지상생애를 특히 강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부자도 되고 왕으로서 명성도 떨치고 또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부강한 군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고 화평을 더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 이 땅에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요. 이것이 아브라함 이래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복을 받았던 것도 결국 율법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 받았다 하는 것이요. 3절,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목을 곧게 한다 라고 할때 이것은 반역한다는 표현이 다른 말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은 인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목을 곧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은 그 외모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그 뜻을 모르고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은 이마에다가 말씀 경고를 붙인다든지 집 문설주에 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이 계명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은 마음속에 율법이 없다고 할때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조건으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영구히 복받는 민족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계명을 넣으실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일종의 영적 할례인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새 언약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을 3등분하시는 부분을 3등분하시는 그 할례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킨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의 체계입니다. 5절에, 4절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사실 그이 계명이 모든 시대 불문에서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참 일석이조, 뭐 일석삼조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즉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의 눈에 높여진 것은 하나님께 가증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볼까요? 가증함, 잠깐 이게 인터넷이 자꾸 지금 끊어져서,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원활치 않아서, 됐습니다. 가증함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 앞에 높여지는 것은 가증합니다. 검색으로는 안 찾아지는데, 사람들의 눈에 높여지는 것, 하나님께 높여지는 것은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힘이 낮춰지기도 했었던 것이죠. 일례를 들자면 그런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의 눈에 힘이 낮춰졌던 예레미야 같은 자가 있죠. 또 에스겔은 또 어땠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을 때 그는 그 수치스러운 일도 했어야만 되는 것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쇠똥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 했을 때 그만은 못하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쇠똥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인정받는다 하는 것은 그 말하자면 하나의 부분적인 진술이라 한 것이요. 성경에는 부분적인 진술, 부분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각 퍼즐식으로 맞춰지는 교리인데, 자, 구약에 이런 일부에 해당하는 교리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 또 다른 교리가 있어요. 그 신약에 무슨 교리냐면은 신약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돌팔매를 하고 침뱉어도 주님을 따르라 하는 그 소위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누구든지 세상에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도 있죠. 자, 구약에 이한 가지 교리가 있었는데 이 교리만 근거학적으로 고집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사람들에게서 배척받는다 이렇게 하셨을 때, 그러면 성경이 모순이라거나 혹은 예수님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이요.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특히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동시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 민족 전체에게서 인정을 받으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 믿는 사람은 이제 세상의 박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었다. 이게 구약 시대에 솔로몬의 교리와는 좀 달라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모순은 아닙니다. 자,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7절.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관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곡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자, 5절은 이거 암송 구절 권고 암송을 권고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주를 신뢰할 것과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 특별히 자기 명철, 자기 지혜, 자기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태생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는데, 솔로몬은 그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지혜를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기 그 육신의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무엇이 다르고
예, 어마어마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 성경을 펼쳐본 적도 없는 사람, 예,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 지혜가 전부이겠죠. 그래서 그 세상 지혜만을 근거학적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명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또그 사람이 항시 추구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 소위 세상의 상아탑, 학교들에서 고등학문에서 추구하는 지혜라든지 또는 철학, 과학, 이러한 그 학문들에서 말하는 소위 지혜, 헬라적인 지혜,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학문도 추구하고 세상 학문도 드높이면서 동시에 성경도 높일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경과 세상 학문, 특히 과학과 철학이라는 것은 서로 대척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이런 말씀이고 25절엔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세상의 지혜는 헬라인들의 지혜와 같은 것이다.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이 마르스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가 있죠. 거기에서 그는 너희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한 신에게 경배하는구나 하면서 참으로 미신적인 사람들이다. superstitious다. 미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eligious가 아니라 superstitious. 미신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철학의 인간의 명철은 철학인데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명철이다, 지혜다라고 할때 그것은 하나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학, 뭐 그리스 철학, 뭐 그게 중점을 이루고 다른 기타 뭐 철학도 다 있지만은 자, 그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성경과 무관하다. 철학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리고 철학은 종교가 아니며 종교보다도 더 우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철학의 단계로 올라오지 못한 약간 하등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그 종교인이었다가 나중에 철학자로 탈바꿈한 사람들이 더 있죠.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도올 김용옥이라든지 뭐 그러한 사람들을 같은 경우에 보면 예, 뭐 물론 그 신앙의 뿌리 자체가 모호하고 뿌리가 없는 것으로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형식적이나마 기독교이고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벗어나서 철학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요. 그 사람들의 명철은 썩은 명철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어떤 예언적인 지식과 지혜도 나오질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을 배척한다면 우리에게 해답은 무엇인가? 세상의 명철을 배척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를 신뢰하고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그 사람한테 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서 이제 세상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6절에 네 모든 길들에서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들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7절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마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바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그것이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것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현명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볼때 그는 어떤 그 이론의 여지도 없이 그는 분명히 솔로몬인 것이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한 부류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의 자전적인 고백에 따르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그 지혜에 스스로 취해버린 것이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루브의 신분이었을 때 자기의 그 막중한 책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될수 있다 하는 미망과 착각을 품은 나머지 반역을 도모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혼미와 반역의 상태로 들어간 것이 바로 솔로몬의 타락과 또그 말년에 배교했던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떠났고 또 악으로 들어가고 만 것이요. 그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존중할 뿐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뜻인 것이요. 악에서 떠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칼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야 될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또 거기서 복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작정하고 보내신 것이요. 악에서 떠났을 때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꼬린 지점은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리스도 자체인 것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마귀를 쫓아내면 빈집과 같다고 사람은. 그래서 빈집은 반드시 뭔가로 채워야만 되는 것이지 빈집이 채로 있으면 또 도적놈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8절, 내 몸에 건강이 되고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자, 뭐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이게 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지상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시고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죠.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육축이나 또는 뭐 기타 자연물이나 어떤 땅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 위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땅을 황폐케 만들어 버리시죠. 마치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또 북아프리카의 그런 모슬렘 나라들이 사막 투성이듯이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풍성케 되고 또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복을 받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을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첫 열매들로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자, 사역자들만이 이러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자기가 소유한 것과 자기 육체와 자기 자신이 지상의 생에서 노력해서 성취한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그것이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곳간에 가득 차고 내 포도주틀에서 포도주가 넘친다. 새 포도주가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억만장자가 될수 있다.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될수 있다.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자는 취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구약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서 받고 또 하늘에서 새, 즉 셋째 하늘과 또는 새 예루살렘에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이런 것과 동일시되지는 않죠. 우리는 뭐 하늘에 가서 뭐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곳간을 채워가지고 뭐 배터지게 먹고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자, 우리 새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은 또 다른 별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한 것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유대인들의 생애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에서도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11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의 징계는 필연적이다. 피할 수 없다. 불가결하다. 그러한 뜻으로 이게 말씀하고 있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지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영적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성장 또는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주시는 부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신약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성도 중에 하나인,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내 외적인 고난을 겪었습니까? 심지어 육신도 온전치를 못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만했었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죄를 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시가 떠나지 않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감수하고 살아야만 되었던 것을 볼 때, 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물론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이 기본입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범위에서 오는 그러한 징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하신가라고 사람이 이게 분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징계가 정말 자기한테 이렇게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상황이 안 좋다 해도 마음속으로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또 나를 영원한 셋째 하늘과 천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영적인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일시적인 고난과 일시적인 징계를 견뎌낸다면은 우리가 그 주의 징계를 견뎌내는 그런 현명한 아들, 착한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이 지상생에서 영적인 성장도 도모할 뿐더러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하시는 성도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죠. 12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는다라고 했습니다. 즉그 매질을 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매질을 하는 이유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소위 사랑의 매다 이런 개념이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좀채 이해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또 다시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대체 사랑의 매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힘들죠. 단지 부모가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억지로 이해는 해보지만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감싸주고 잘해줘야 되고 허물도 덮어줘야 되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싸주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적인 절대자의 그러한 무조건적 일방적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일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런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경우 또는 반응하지 않고 완고하게 대처하는 경우 그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과가 틀려지죠. 한쪽은 열매를 맺고 한쪽은 심판을 가져오고 그런 결과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를 또그 자신이 기뻐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도에게도 이것은 100% 적용되는 교리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13절에 지혜를 찾는 자, 명철한 자는 복이 있다. 자, 14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도 유익이 더 낫다. 실제 이 지상에서 천만, 백만 장자, 억만 장자 되는 것보다도 이 지혜로운 사람이 더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인데, 자, 왜 그런 것이냐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쓸 때까지는 이게
세상을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발명, 이런 것으로. 소위 발명가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발명가, 최초로 발견한 사람, 또는 파스텔 같은 사람. 그런 능력을, 새로운 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또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과학자, 의학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억만장자가 못된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걸 추구를 안 해서 그렇지, 만일에 추구를 했다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이요. 지혜라는 것은 이게 돈보다 더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지혜보다 오히려 돈을 구하는 것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다리 한쪽, 팔 한쪽 떼준다 할지라도 억만장자 되면은 사양치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그 혼의 가치도 모르고 지혜의 그런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15절에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보다도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세상 자체보다 더 낫다는 뜻인데,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것을 다시 말해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아는 지식 또는 그 지혜, 거기서 나오는 지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상생에서 가장 최상의 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 실업가가 되어가지고, 또는 순복음 실업가가 돼가지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수만 명을 밑에 거느리고 떵떵거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무슨 신문사나 재벌을 세우고, 해가지고, 이랜드 같은 회사를 세워서 기독교 회사로 막 명성을 떨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이 지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인데, 자, 이것은 물론, 성경의 구절을 많이 암송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도 아니고, 또는 조직 신학을 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도 아니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맥을 알고, 성경의 주제를 알고, 무엇이 더 중요한 말씀이고, 무엇이 핵심이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의 현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또이 시대에 뒤에 있을 일들, 미래에 있을 일들을 또한 읽을 수 있는 사람, 소위 예언의 지식이죠. 자, 성경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예언의 지식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점을 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점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실들을 믿을 뿐 아니라 거기서 더 확장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 가까이 닥쳐올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환란이라든가, 또그 전에 있을 그 휴거라든가, 또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계시록의 여러 사건들이라든가, 재림 자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적인 지식이 계속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가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거기서 어떤 지식에서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이 계속 가지치기를 한다, 또 확장된다. 이런 지식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이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하나 인격화시켜서 의인화법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이하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실제로 존재하는 창세기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실제로 생명나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무슨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실제 나무예요. 사람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그 에덴 동산의 그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과 같은 이라는 식으로 비유법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요. 비유적인 표현은 그 대상 자체를 그대로 알자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축된 몇 가지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요. 생명의 나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나무가 하는 구실, 역할,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나무가 가지는 역할은 사람을 장숙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역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생명의 나무다 하는 얘기예요. 뭐 생명의 나무가 다른 거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육체적으로 장숙케 하는 역할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와 동일시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신학자들 또는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면 그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안 걸리고 사는 소위 순복음적인 복을 받는 것을 이 지상 과제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를 만드신 분이지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단어를 차용한 이유는 지혜는 이 지상생에서도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예, 오래 살게 하고 오래 살면서 복되게 살게 해준다. 지혜로운 사람들, 즉그 구약시대의 기준으로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복을 받고 장수한 것이요. 예,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이제 19절부터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명철의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않게 하라. 그것들이 내 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래야만 내가 내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정녕 내가 누울 것이요 내 잠은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어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라. 19절에 지혜로 땅의 기초를 또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다. 이거는 8장 23절로 27절에서 더 자세하게 좀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서두개역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8장 23절로 27절에 더 자세하고 본격적으로 나오는 대목인데 거기서 설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주께서 이렇게 하셨고 땅을 세우고 하늘을 세우시고 깊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주님의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 자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재창조 뭐둘 다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하늘들을 세우셨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재창조를 더 치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20절에서 깊은 것들이 쪼개졌다 하는 그 부분도 깊은 곳은 기본적으로는 성경에서 그 하늘의 그 물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쪼개졌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다 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21절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 분별력을 지켜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지켜서 진리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불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를 화평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사람이 귀도 지켜야 되고 입도 지켜야 되고 눈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귀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게 악의 공격이 가해진다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집중적인 공격이 가해지죠. 이게 사람의 구조가 남녀가 그렇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들음에 있어서는 한 가지죠. 사람이 귀로 복음을 듣는 것이 그것이 이 구원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인 것이요. 그러나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을 지키라. 22절, 그것들이 내 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은혜가 되니. 예, 또 동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나무와 같은 취지죠. 23절, 내가 내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고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잠은 달리로다. 이것은 교리적이고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의인들에게 실제로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25절, 갑작스런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요. 그 구약 시대에도 세상이 악하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은 소수다 하는 것은 뭐 은연중에 진리였지만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딱그 나타나 계시된 것만큼 그렇게 선이 딱 나누어지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 잘 믿고 율법 잘 지키고 지상에서 부자 되는 방법도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악한 현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현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경건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과 또 사고와 또 박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25절에 갑작스런 두려움, 악인의 멸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갑작스런 두려움이라고 했을 때, 갑작스런 멸망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분명히 이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즉, 이제 휴거가 가까이 왔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작스런 멸망이 시작될 것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365일 계속 두려워야 돼. 24시간 두려워함에 빠질 것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보장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보장, 하늘의 보장이든 땅의 보장이든 보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만 되는 불쌍한 인간들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속한 부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신분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두려움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요.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발이 넘어지는 것을 염려치 않는다. 27절, 선을 베푸는 것이 내 손의 권세에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 길을 아끼지 말라.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말하지 말라.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볼때 그를 모함하지 말라. 선을 베푸는 것이 자기 능력 하에 있을 때 그것을 해라. 베풀어라. 예,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해라. 그러한 권고의 말씀인데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 길을 아끼지 말라. 자, 물론 율법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외롭게 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타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잘 해주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죠. 자, 그것이 뿌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복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기꺼이 믿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선한 사마리아인 또는 이웃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를 굳이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막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타적인 것을 하면서 오히려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위선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라면 진짜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그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로마 캐톨릭의 성자들 같이 프란시스 같이 또는 뭐 교황들 같이 선을 행하고 이웃 돕기 자선 봉사하는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위선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요. 즉 유다 이스카리옷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채 하면서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고 또는 공명심, 자만심으로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도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대환란 시대에 하나의 교리로서 명시가 되는 이웃사랑을 함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이웃사랑의 교리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전혀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요. 그러나 대환란 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자기 행위를 계속 그 정결케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환란 시대에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위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되면은 무슨 뭐 십일조를 잘 드리고 그러한 계명을 지킨다든지 뭐 안식일을 잘 지켜서 이렇게 구원받으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죠. 예, 대환란 때 지켜야 되는 계명들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이웃사랑인 것이요. 이웃사랑. 이웃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대환란 시대의 사람들도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실천을 하고 실천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요한 1, 2, 3서 요한의 서신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도 시대 끝무렵에 기록된 게 말기 서신서, 후기 서신서 중에 하나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교리들은 이제 이 교회 시대에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일반적인 교리 외에 환란 시대를 암시하거나 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리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란 시대의 교리들이 다수 보인다는 뜻은 즉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와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자면 이웃 사랑이 구원과 직간접적으로 상관이 된다. 어떤 그 이웃을 돕는 것, 착한 일하는 것,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된다 하는 그러한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환란 시대의 교리인 것인데 그러한 말씀이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와 또 요한일서에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을 제가 인용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요한일서 3장 17절을 제가 인용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의 그러한 그 실질적인 검증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그걸 뭐탁 까놓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것을 뭐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또 물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뭐 호두를 깨듯이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이요. 표현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행위라는 것은 뭐 1대1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행위라든지 나쁜 행위라든지 간사한 행위라든지 더러운 행위라든지 좋은 행위라든지 행위는 행위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외적으로 100%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결정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구원도 그렇게 하고 타인도 그런 식으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던져버립니다. 예, 행위는 100%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냥 행위 가지고 판단하고 행위 가지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뭐, 믿음과 행위를 적당히 반반씩, 무슨 짬짜면 하듯이 반반씩 하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매사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들의 종교 행위도 항상 그 행위의 정확도,
행위의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는가? 악인의 멸망이 닥칠지 두려워하지 않게 했고, 선을 27절 했고, 28절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갖다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소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너희는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해라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거기서 말씀하는 바 이러한 양식은 이제 환난 때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왔을 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쫄쫄 굶어야 되고 그런 때의 일을 말씀한 것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안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콩한 쪽 넣고 반토막 내 가지고 나눠 먹고 이래야 되는 시절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빵한빵한 주먹 하나 빵 하나 넣고 갈라 가지고 며칠씩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진짜 사람이 배고프면 진짜 웬만해서는 눈이 돌아버리죠. 그래서 자선을 베푼다는 것이 진짜 힘든 일인데. 그때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8절에서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곡식 창고가 있는 입장에서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먹을 것이 쌀한 줌이라도 있거든 이런 뜻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을 것이 뭐빵한 토막이라도 있거든 즉시 나눠주라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에도 같은 원리를 행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면 그날 그 시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쫄쫄 굶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노약자들을 포함해서. 그 제자들은 이제 빵을 사려고 이제 동분서주했지만 주님께서는 기적으로 해결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대화할 때 분명히 올 텐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기적을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다든지 또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뭐그 감옥대의 기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때 백성들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세와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은 너가 이렇게 콩한쪽 나눠 먹고 사이좋게 굶어 죽어라 이런 뜻은 아니란 얘기요. 하나님께서 돌보실 텐데 그렇게 하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를 먼저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만 챙기지 말고 이웃들도 서로 도와라 이런 뜻이에요.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하게 거는 걸볼때 모함하지 말라. 이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30절, 사람이 너를 해치지 아니했으면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너는 압제자를 시기하지 말며 그의 길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나 주의 은밀하심은 의로운 자와 함께 있음이라. 30절, 사람이 너를 해치지 않았으면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이 세상에서 너희 편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세상을 사는 자세, 세상을 대하는 자세는 두 가지가 돼야 한다. 복음 전파할 때, 또 세상을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복음 전파할 때는 사자처럼 돼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양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양처럼 잘 지켜야 되고, 세상의 잘못된 관습, 풍습,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사나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법령, 세상 도덕, 삼강오륜, 장류유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에 순응적인 자세로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자처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블록처럼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지금 이 라우디캐시 때그 1대1의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투쟁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복음 전파를 이제 사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양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여우처럼 눈치만 보다가 도망가는 식인 것이요. 이게 복음 전파는 담대하지 않으면 아예 할 수도 없지만은 담대하지 않은 담대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비난과 또 조롱과 박해를 무릅쓰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터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뭐 거리 설교든 선교든 구령이든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터프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선 그 중성적인 게이 같은 그런 식으로 또는 그 수고음의 그러한 그 세상 축복에 양념 버무려진 그런 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30절에서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싸우고 덤벼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자,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뭐 강한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럴 수 있지만은 막그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려는 입장은 아니죠. 그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 이유가 복음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자체와 우리가 자꾸 싸우려고 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그 세금을 낼 것은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도 있고 또 세상 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규제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따라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요. 자, 이를테면 그리스도인이 뭐 가령 종교세 같은 것 세금을 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의 것이고 하니까는 우리는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미국의 그런 교회도 목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까닭없이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요. 세상과 충돌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억지로 고집을 부리다가 세상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복음이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화목한 채로 넘어가면 됩니다. 31절. 너는 압제자를 시기하지 말며 그의 길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나 주의 은밀하심은 의로운 자와 함께 있습니다. 압제자를 시기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압제자는 물론 적그리스도를 필두로 해서 독재자들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는 뭐 공산주의 독재자들 이런 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독재자들, 세상의 악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권세가 있죠. 세상적인 명예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심지어 이렇게 애호하죠. 더러는 이제 죽은 악인들에 대해서까지도 그것이 끊어지질 않죠. 예, 이를테면 뭐 모택동이라든가 뭐 지금도 죽은 히틀러를 계속 그 정신적으로 따르는 자들도 있고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가 시기심을 안 품을 수가 있을 것이요. 자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이제 2000년이 이제 됐는데 그럼에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도 멸시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고작해야 그리스도와 비교도 되지 않고 자기 한 치세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거다 누리고 지옥으로 간 그런 악인들이 우리가 최후를 아는 이상에 그들이 받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뭐 명예라든지 또 부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겠다는 것이요. 시기할 이유가 없다. 그의 길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32절,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다. 주의 은밀하심은 주의 의로운 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 즉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으로,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내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그 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에 그 혼을 움직이는 그런 그 엔진시계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요. 마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든지 그 명령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요. 의지는 그것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혼을 좌우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 자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가, 간직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 상태를 구별짓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33절, 악인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니라. 33절, 악인의 집에 또 라고 했을 때, 뭐 이게 소위 말해서 이분법, 사람들은 이분법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흑백이라고 또 싫어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현대 교육에서는 흑백 논리는 하면 안 돼. 흑백 논리라는 것은 사람들을 어떤 대립시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 살기 좋은 세상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분법을 버려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우리가 관찰하기 쉬운 원리가 흑백인 것이요. 검거나 희거나 그 중간에 있는 회색 지대라는 것은 결국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나은 것이지. 결국에 그것도 엄밀히 말해서 어느 한쪽에 속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회색은 사실 흰 것이 아니죠. 그럼 검은 쪽에 들어간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흑백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 계시록 3장에 있죠.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난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자, 이게 어떤 진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 또 지역 교회들 또 그리스도의 몸 자체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갖고 계시다. 즉 어떤 판단인가 하면 차거나 덥거나 완전히 뜨겁거나 완전히 냉랭하거나 둘중 하나를 하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소위 제3의 지대라든지 중립이라든지 타협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가르치지 악한 의인이라든지 의로운 악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셰익스피어의 희극이라든지 비극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악역과 그 착한 역할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도식적인 착한 사람은 착한 쪽으로만 하고 기울고 악한 사람은 흉계만 도모하고 이런 걸 보면서 지루하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소위 19세기, 20세기 예, 와서 이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포스트 모던 또 거기 한 가지 더 뉴에이지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착한 악인, 나쁜 의인 뭐 이런 식으로의 짬뽕을 시키는 거, 융합을 시키는 거를 만든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의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면 할리우드도 그렇고 한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선의 주인공이 없어요. 예. 그 어떤 그 착한 히어로도 속에 이렇게 악마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쁜 놈도 속에 이렇게 또그 착한 천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조성하게 되면 결국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도 어느 정도 악의 본성도 있고 선도 있고 그런 존재로 생각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도 일반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되는 것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그 모양으로서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지만은 그분은 어떤 죄도 없으시고 어떤 그 악도 그분 안에 없었던 것인데, 오늘날 포스트 모던적인 예수는 선하다가도 악하기도 한 그런 예수를 만든 것이요. 그것이 소위 폴란드의 아마 폴란드의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썼던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The Last Temptation of Jesus Christ라는 그 영화, 그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국의 이문열이라는 그 유명 작가가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에도 예수가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이제 선과 악이 합쳐진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설명이 장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분법의 중요성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알아야겠다는 것이요. 자, 흑백 논리라는 것은 이게 악용이 되면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뭐 독재주의나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나.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악용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악용을 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이 논리가 애초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 전쟁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이 나뉘어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6천년 동안에 거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 마귀의 편이 있을 뿐이지 중간에 무슨 중간계 혹은 연옥계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의 편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항복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그 어떤 중립 상태로서 세상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힘을 가진 어떤 패권 세력이 있고 그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평정되는 것이지, 모든 나라가 서로 공평한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천년왕국에서는 주님이 철장을 쥐고 통치하신 것이요. 무슨 세계 만국 평화가, 만국이 서로 합의해서 평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딱그 중심을 잡아서 거기서 평화가 온 것이죠. 그게 말하자면 도안이면 모식으로 주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리셔야지 평화가 오는 것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합의하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34절. 그는 조롱한 자를 조롱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롱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비웃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비록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현저하게 고의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진짜 양심에 엄청난 화인을 맞고 이게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소위 안티 기독교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래 할 수가 있는지 몰라요. 또는 자기가 대놓고 무신론자라고 표방하고 다니는 사람, 즉그저 김어준이나 아니면은 그 리차드 도킨스 같은 그런 자들은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뭔가 무시무시한 것이나 두려운 것이 있을 거라, 또 엄청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심하는 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심판을 보증하고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은 일반적인 악인들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뜨거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기 일가친척의 가족들이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야 되는 것인데,
좋아하는 자들이 처벌이었다던가. 베드로서 3장 3절이죠. 먼저 앞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해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베드로서 3장 10절에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이때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심판이 온 것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계시록 20장 큰 백보좌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심판을 선고받고 어마어마한 이 우주적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조롱하신다. 자, 하나님도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거룩한 인격. 사람이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사람이는 아니고 성품이라고 해야겠죠. 하나님도 사람의 인격과 유사한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지정의가 있듯이 하나님도 죄 없고 거룩한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의는 풍자나 조롱이나 비꼬는 요소도 갖고 있는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시면서도 사람들이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꼬실 수가 있다는 것이요. 인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비웃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귀만 할수 있다.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풍자하거나 비꼴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도 비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는 그 무죄한 사람, 전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에게 비꼬거나 조롱하거나 냉소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건 죄가 되겠죠.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런 말을 들을 그런 말을 들을 가치, 그런 정확하게 해당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를테면 주님께서 가장 냉소적으로 예수님께서 비꼬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그런 식의 비꼬는 말씀을 들을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온건하고 간절하고 또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거나 좀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끔 이렇게 쇼크를 주려면은 주님께서 그렇게라도 말씀을 하셔야 됐다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다른 악인들, 위선적인 악인들, 위선적인 종교적인 악인들,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또는 그 제도교회에 속한 그런 위선적인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라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신 것이요. 즉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한테도 적용, 우리가 누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스르고 왜곡하고 침을 뱉고 그런 자들에게는 즉그 극단적 칼빈주의라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거짓으로 만드는 무천년주의라든지 장로교의 무천년주의라든지 그런 식으로 마귀의 사상을 가르치는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다는 얘기요. 그것이 조롱하는 말이라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거친 말, 욕설, 무슨 개의 자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거친 말 깡패들이나 쓰는 말을 그리스도인이 쓴다 이렇게 비난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야. 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솜사탕 같은 무슨 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독한 말도 때로는 해야 된다는 게요. 그게 조롱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제 아프게 두들겨 맞으면
좀 깨우침을 얻는 부분이 또 있다는 것이요. 예. 착하게만 얘기해서는 안 듣는 사람들이 안 듣는, 좋은 말로 해서는 또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5절, 현명한 자는 영광을 요구를 받고,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건 수치가 된다. 이건 나따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과 구약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각자의 유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10골, 5골의 유업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많은 저택들에 사는 그 유업이 있고, 또 면류관이라는 유업이 있어요. 또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유업이 있어요. 이거는 주위시들한테 해당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유업이 있고, 또 생명나무라는 것도 하나의 유업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원시대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다수의 민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유업은 뭐냐면 땅 자체도 유업이겠지만은 그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 즉그 생명나무가 바로 그들의 유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시대마다, 각 대상마다 적용되는 유업들이 틀립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선적인 유업은 면류관들이죠. 다섯 개의 면류관.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골, 5골, 고을들 있고. 자,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행실과 관련이 있는 유업들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혼을 이겨오는 자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는 구령을 통해서 우리의 유업을 쌓는 것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유업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식의 비난을 받지만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그게 가장 현명한 그 재산 축적법이죠. 이 지상에서 아무리 뭐 재산을 복리로 불리고 뭐 주식으로 불리고 해도 결국에는 뭐 솔로몬의 발끝의 때만큼도 못 가는 것과 대비해 보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시대에서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하는 작은 행위들, 그 복음을 정말로 몸이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런데도 용기 내서 떨쳐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우리한테 유업이 쌓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장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